장모님. 다들려 앉아봐라. 나 정우하고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다. 뭐? 아니, 끝내 신부님 따라가겠다는 거야? 장모님, 저 그 얘기라면 벌써 다 끝냈잖아요. 신부님도 그건 싫다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신부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정우하고 같이 시골에 내려가 살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열심히 살아주면 된다. 엄마. 그럼 결혼은? 결혼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 회장님하고 같이요? 결혼도 안 할 끼다. 예, 뭐? 예? 엄마. 난 너희들한테 좋은 엄마를 못 살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자식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 엄마 집값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주기만 하면 돼.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값이야. 아, 엄마 정말 왜 이래? 엄마,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미안하다. 엄마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엄마. 엄마. 아휴, 장모님. 진짜. 아휴.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나 지금 헛소리 들은 거 아니지? 아, 저 장모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재수없게 왜 이래요, 매우? 아니 이게 웬 갑자기 날벼락이야.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만둬. 너 뭔가 알고 있지? 엄마 떠나시게 그냥 두라고. 아니 누나. 처제. 어디를 가든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냥 놔두라고! 우리한테 엄마가 어딨어? 우리한테 엄마는 없어! 엄마,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안 미안해. 엄마 정우 엄마야. 정우 엄마 좋은 엄마야. 아니다. 엄마 좋은 엄마 아니다. 엄마 나쁜 엄마다. 아니야, 아니야. 예, 김 비서님. 저기 회장님께 엄마 지금 집에 돌아와 계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예. 아, 예. 회장님 지금 오신대? 연락 받으면 오시겠지. 엄마 가는 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처제가 정상이 아니야. 장모님도 이상하고. 정수 누나 지금 문장구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오정수 입 열 때까지 언제 기다려? 아니, 그럼 어쩌려고? 정설이 너는 일단 출근해. 아니, 누나? 난 들를 데가 있어. 어디? 아, 왜 그래? 회장님! 여사님이 돌아오셨답니다. 아, 그래? 언제? 어젯밤에요. 아, 당장 가봐야 되겠는데? 아, 차 대기시킬까요? 그래, 당장 가자. 아, 예, 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 뭐, 그렇죠, 뭐. 저기 갤러리 식구들은 다 잘 있죠? 그럼요. 근데 오정수 씨 사표까지 내고 괜찮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김관장 때문이죠? 네? 김관장 때문이라뇨?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정수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신부님한테는, 신부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처럼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되겠나? 왜? 신부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엄마는 이 동네로 이사오는 순간, 아니 신부님을 만나는 순간 엄마 죄를 빌었어야 했어. 엄마는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를 속인 거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정수야. 엄마가 정말 죄를 졌다. 엄마 얼굴 다시 보고 싶어. 도대체 엄마 진짜 얼굴이 뭔지 다시 보고 싶다고. 정수야, 왜 버렸어? 그렇게 사랑하던 회장님의 아이였잖아. 정우야. 오빠, 엄마 왔다고 좋아서 전화할 땐 언제고 왜 그래? 엄마가 울어. 어? 저, 자매님 돌아오셨다고요? 네. 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오셨어요? 아 근데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자매님 뭐 속상한 일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 임진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셔서? 아닙니다 신부님. 신부님 때문이 아닙니다. 저 그것 때문에 고민 무지 많이 했거든요. 신부님 때문에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고 제 많은 저를 항상 보듬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신부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제가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매님 여행 가 계시는 동안 곰곰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자매님께서 차려주시는 밥 먹고